이번엔 제가 모셔보았습니다. 언제쯤 올라가요? 몰라. 안녕하세요, 지혜 지혜진입니다. 지혜와 친구들 잡토크 시리즈 그 네 번째 유튜버 이초케이자 만만송 채널 운영하시는 민성님을 모셔왔습니다. 와! 안녕하세요. 저는 이초케이라는 IT 리뷰하는 채널 운영하고 있고 만만송이라는 직장인 채널 운영하고 있는 유튜버이자 현재 판교에 있는 IT 회사에 2년째 재직 중인 권민성이라고 합니다. 유튜브를 언제 시작하셨죠? 아 진짜 까마득한데 2018년이요. 대학생 때 시작했어요. 되게 일찍 시작한 건데 제가 당시에는 ENFP였어가지고 엄청 외향적인 사람이었단 말이죠. 나 유튜버라는 걸 하고 싶어. 그래서 막 혼자 카메라 사보고 막 여행하고 해보는데 조회수 한 10, 20 가족만 보고 친구만 보고 그냥 그러던 참에 비디오 빌리지라는 MCN 회사에서 IT 채널에 여자 출연자를 모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막 대외 활동 지원하듯이 자기소개서 쓰고 면접도 보고 해서 그때 같이 채널을 시작하게 됐고 그 인연이 지금도 닿아서 이초케이는 비디오 빌리지랑 아직도 5년째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아, MCN에서 모집을 하면서 테크 유튜버를 시작하게 된 거예요? 네. 내가 지금 테크 유튜버로서 아이덴티티가 있기 전에 너를 테크 유튜버로 키워줄게. 맞아요. 이거야? 어. 이 얘기를 많이 안 해가지고 잘 모르시더라고요. 원래도 막 이런 신제품 사서 막 자랑해야 하고 이런 거 좋아하는 얼리 어댑터였는데 당시에는 막 IT 리뷰 채널은 다 30, 40대, 50대 남성분들이 그치. 구매력이 있으니까 많잖아요. 근데 오히려 완전 뒤집어서 20대 초반 여자 대학생이 리뷰를 한번 해보자 해서 시작했던 거예요. 어, 약간 뜸뜸해서 유재석을 데리고 있는 거 그런 느낌이구나. 저 같은 경우는 직장인을 하다가 유튜브를 네. 시작한 거고 민성님은 오히려 대학생으로 유튜브를 먼저 하다가 이제 직장인이 된 케이스잖아요. 다른 직장인 대비 긍정적인 영향이 있었다거나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어요. 부정적인 영향이라기보다는 조금 신경 쓰이는 게 있어요. 회사 분들이 다 제가 유튜브 하는 거 아시거든요. 채널 두 개인 것도 알고. 예를 들면 저도 회사에서 하품을 하고 옆자리 동료도 회사에서 하품을 해. 옆자리 동료가 하품했을 때는 그냥 피곤한가 보다 하는데 제가 하품하면 아, 제 전날에 밤새 편집했네. 그치. 이것 때문에 쟤 돈 거야. 회사 일 못하네. 이렇게 되는 걸 저도 너무 잘 알아서 오히려 더 야근을 한다거나 좀 최대한 그런 모습을 안 보이려고 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블라인드라는 직장인 익명 앱에 막 제 욕이나 제 뭐 신입사원이 무슨 유튜버냐 뭐 맞아. 아 사람들이 생각보다 유튜버 하는 거를 앞에서는 되게 좋아하고 신기해 해주지만 뒤에서는 좀 안 좋게 보는 사람이 너무 많구나를 되게 잘 알아서 좀 슬프지만 항상 좀 경계하고 조심하려고 하는 스타일. 이제 그러니까 직장인과 유튜버가 거의 제가 보기에는 거의 동일 비슷한 비중으로 중요성이 클 것 같은데 단순 비교를 해서 해보자면 어때요? 직장인이냐 유튜버냐 밸런스. 와 이거 진짜 어려운데? 진짜 극단적으로 가면 그래도 직장인이지 않을까? 왜? 사실 이게 제가 제 채널에서도 맨날 얘기하는데 저는 유튜버 이고 싶진 않아요. 내가 10만만 넘었어도 전업 유튜브 했을 텐데 회사를 왜 해? 취준을 왜 하는 거야? 이런 질문 너무 많이 받았는데 아 그냥 모르겠어요. 유튜버라는 게 제가 느꼈을 때는 내가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직업은 아니다. 이게 직업으로 할 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인플루언서가 되면 사람들은 보통 유명해지고 싶다거나 사랑받고 싶어 뭐 이런 욕구가 있을 수 있잖아요. 저도 당연히 유튜브 하는 사람이니까 유명해지고 싶고 사랑받고 싶고 한데 궁극적으로 전업 유튜버를 하지 않는 이유는 사랑받고 싶다기보다는 존경받고 싶은 거에 좀 더 가까운 것 같아요. 아직까지 저도 되게 꼰대스러운 마인드인데 사람들은 야 유튜버 하는 게 대단해라고 말은 하지만 제가 느꼈을 때 전 둘 다 해봤을 때 직장인이 훨씬 대단하거든요. 맨날 아침 10시까지 출근해서 10 to 7 일하고 야근하고 회식하고 조직생활하고 이게 더 대단하지 유튜버는 내가 개성이 있고 하면 유튜브는 잘 되는 거라고 저는 느껴서 내가 존경하는 건 100만 유튜버가 아니라 지혜님 같은 이런 멋진 커리어 우먼이 난 훨씬 더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전업 유튜버를 할 생각은 아직도 없습니다. 제가 민성님이랑 이걸 해보자 라고 하면서 제일 먼저 떠올렸던 질문이 사실 23만 유튜버인데 왜 계속 회사 다녀요? 그러니까요. 요즘은 또 정석적인 직장 생활을 하는 것만의 답은 아니다 라는 생각들이 요즘 많이 있으니까 23만이라는 그런 자산을 가지고 있으면 사실 선택과 집중을 함으로써 이런 거 더 좋은 자산을 만들 수도 있잖아요. 그걸로 존경받을 수도 있고 그런 선택을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가 좀 궁금했던 것 같아요. 이 질문은 저도 근데 생각을 진짜 많이 해봤는데 자라온 성장 환경부터 사립중학교 나와서 특목고 가서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교 가고 그러니까 저도 막 엄마가 하라는 대로 이 탄탄대로 이걸 밟아온 거야. 여기서 벗어나는 게 나도 두렵고 아직은 그거에 대한 용기도 없고 보수적인 마인드, 전통적인 마인드가 저한테도 아직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민성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막 지금까지 공부하고 하면서 열심히 이뤄온 게 있잖아요. 그거를
잃고 싶지 않은 게 제일 큰 것 같아요. 그래서 민선이처럼 재능이 너무 많으면 오히려 선택을 내리기가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이렇게 공부나 막 직장 생활이나 이런 거에 자신이 없었으면 이거에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었겠지. 근데 이것도 어느 정도 잘 해내고 있고 이것도 잘 해내고 있어. 그러니까 어느 하나 놓치고 싶지 않은 마음도 있고 그래도 내가 이 20년 넘게 이런 게 있는데 이거를 그냥 포기하는 결정은 하기 어려운 거죠. 맞는 것 같아요. 선택과 집중을 못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유튜브 안 하고 취준을 더 열심히 하거나 직장생활, 야근을 일을 좀 더 많이 했으면 승진을 했을 수도 있는 거고 완전 유튜브에만 몰입했으면 지금 뭐 100만 유튜버가 되어 있을 수도 있는 건데 난 둘 다 하고 싶어라는 욕심이 딱 생기니까 그냥 둘 다 그냥 딱 평탄한 길을 걷는 것 같아요. 유튜브를 함으로써 본인이 얻는 기쁨은 뭐예요? 유튜브 왜 해요? 왜 그렇게 꾸준히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거예요? 아 저는 내 영상을 봐주는 이 뭐 다섯 명이라도 민성님 덕분에 동기부여 받았어요. 저도 취준생인데 같이 울었네요.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 너무 지금까지 내가 이 편집하느라 쏟았던 이 노고가 되게 확 잊혀지고 아 내가 뭐라고 날 봐주는 사람이 생기고 이러면 너무 뿌듯하고 아 진짜 더 신중히 말하고 신중히 추천해야겠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인플루언서네. 그쵸? 그러니까 내가 인플루언스를 하고 있다는 거에 성취감을 느끼는 선한 영향력. 제가 딱 입사한 지 2년 됐거든요. 회사 2년 다니고 유튜브 5년 했는데 회사 2년 하면서 얻은 성장이 더 큰 것 같아요. 압축적이고 유튜브에서의 성장은 사실 구독자 만에서 20만이 됐다 이 정도가 성장인 것 같거든요. 근데 회사에서는 내가 처음으로 전 진짜 엑셀도 모르고 입사했는데 처음으로 내가 서미프를 했다. 전국민이 쓰는 이 앱에 나오는 화면 하나에 이 단어를 내가 썼다. 내가 바꿨다. 중요한 거지. 너무 뿌듯해. 이런 성취감이라기보다는 성장에 대한 그게 더 큰 것 같아요. 유튜브에서 얻는 성취감, 성장도 있지만 유튜브는 말 그대로 1인 크리에이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직 생활을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동승자 어디에 타야 되는지 이런 거 사회생활이라고 하는 이 조직 생활을 배울 기회가 없었는데 회사에서는 아무리 수평적인 회사라 하더라도 계급이 있고 따라야 되는 우선순위가 있고 직무가 있고 직급이 있기 때문에 그런 조직 생활에 대해서 배우는 것도 큰 것 같고 조직 생활 진짜 저는 그래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뭐 요즘 MZ들이 막 이미 되게 많이 돌잖아요. 그 뭐 자기의 의견을 잘 표현하고 이런 것과 상관없이 회사 생활뿐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여러 다른 사람들과 잘 커뮤니케이션하고 융화될 수 있는 역량 자체를 그 회사에서 조직 생활을 어떻게 하는지로 보이는 것 같아요. 융화될 수 있는 방법을 배우려면 조직에 있어봐야 되는 거지. 맞아. 조직 생활을 해봤고 안 해봤고는 사람 간의 관계를 어떻게 하느냐에도 많은 영향을 끼치는 것 같다는 생각을 저도 하는 것 같아요. 단체 생활을 배울 수 있는 시기는 정해져 있는 것 같거든요. 단체 생활을 50대 때 배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배울 수 있는 시기에 적합한 훈련을 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럼 직장인하고 채널 두 개나 운영하시면서 시간 관리를 어떻게 하시나요? 아 사실 저는 뭘 알거든요. 어떻게 살고 계시는지. 그게 저는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일주일 루틴을 말씀해보시죠. 원래는 아침에 6시 반에 일어나서 7시까지 헬스장 갑니다. 7시부터 8시 운동. 집에 와서 씻고 9시 반에 출발. 10시 회사 도착. 7시까지 일. 집에 오면 8시 반. 저녁 먹어. 한 12시까지 촬영, 편집, 썸네일 제작 등등 하고 자. 그거 이제 월화수목금 하시는 거죠? 네. 주말은? 주말에는 촬영 5개. 편집 5개. 저는 근데 또 그게 싫어요. 아, 제 회사 다니느라 유튜브 업로드가 느려졌네. 아 그게 싫어? 너무 싫어. 아~ 있을 수 없어. 난 둘 다 잘하고 싶어. 너무 욕심 많아가지고 평일에 틈틈이 주말에 뭐 찍지 다 이렇게 준비를 해놔요. 주말에 촬영 5개. 그리고 컷 편집하는 속도는 제가 되게 이제 5년이나 했으니까 빨라서 편집 다 해. 그 자막은 편집자분이 해주셔서 편집자분한테 다 넘겨. 그럼 끝. 그러니까 주말에 근데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 거의 개인 약속이 없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래서 인간관계가 좀 많이 좁아졌습니다. 진짜로. 막 친구들도 저한테 되게 서운해하고 근데 저는 민성님 채널에서 영상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처음 만났을 때 구독자 수가 저보다 적었었어요. 근데 엄청 빠르게 막 크는 거예요. 막 만, 이만 되고 뭐 전 너무 신기한 거예요. 신기해서 약간 부럽고 근데 제가 민성님하고 만나서 얘기해보니까 너무 말도 안 되는 정말 개인 삶이 없는 일정을 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렇게 노력을 하니까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나는 나의 편의를 굉장히 따지면서도 왜 유튜브는 안 되지? 막 이런 말도 안 되는 고민을 했었던 거지. 근데 너무 부지런하게 그런 일정을 소화하고 계셔가지고 신기했어요. 항상 뭔가 열심히 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된 요소가 있어요? 아, 이게 좋은 건지 모르겠는데 멈추지를 않아요. 번아웃이 왔다는 걸 체감할 시간이 일단 없어. 10시부터 7시까지 일하고 집에 오면 아 바로 이거 유튜브 하고 이거 차차차 일해야 돼. 그리고 빨리 자야 돼. 다시 일어나서 일하고 다시 유튜브 하고 이게 반복되다 보니까 스스로를 성찰할 시간이 좀 많이 없어. 번아웃도 온지 모르고 그냥 지나갔던 것 같아요. 트리거나 동기부여 요소를 계속 집어넣어주지 않아도 스스로 달리는 사람이네요. 근데 저는 내면 성찰하고 좀 책도 읽고 좀 여유롭게 살고 싶은데 항상 해야 될 게 이만큼 넘쳐 있으니까 가끔은 좀 벅차기도 해요. 요즘의 고민 있다면? 아 이거 제가 진짜 어제도 새벽 2시까지 한 고민인데 고민을 너무 많이 하는 것이 제가 민성님의 갖는 고민이에요. 진로 고민이 너무 많은데 내가 궁극적으로 뭐가 되고 싶지? 유튜브로서는 내가 100만 유튜버 되고 싶나? 왜지? 뭐 이런 고민부터 회사 생활은 내가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 회사에서 내가 승진을 하고 싶나? 아니면 더 대기업에 가고 싶나? 이런 고민도 있고 되게 고민이 너무 많아서 고민을 그만하고 싶은 게 고민인데 저도 나는 지금 아무 생각 없이 진짜 공장 가동하는 것처럼 맨날 촬영하고 편집하고 올리는데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뭐지? 난 진짜 인플루언서가 되고 싶나? 그거의 고민에 따라서 이걸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맞아. 방향성이 달라질 수 있겠네. 커리어 고민 진짜 죽을 때까지 할 거야. 때까지 하지 말고. 저도 유튜버 안 할 때 아 이 유튜버는 너무 멋있고 대단해 보이고 그런 생각 진짜 많이 했거든요. 근데 막상 별거 없다는 생각 진짜 많이 하고 유튜브도 하면서 대기업도 다니는데 너무 부러워라는 생각이 혹시 든다면 그런 생각은 진짜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조금 더 부지런한 사람들일 뿐인 것 같아요. 맞아. 조금 더 나를 드러내길 맞아. 좋아하고 뭔가 어떤 채널로서 브랜딩을 하고 싶어 하는 것도 있고 그냥 나는 이걸로 한 번 더 그냥 날 드러낼 뿐인 거지. 맞아, 맞아. 똑같은 사람이지만 그냥 조금의 관종? 좋은 의미의 관종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민성님 종종 제 채널에 등장할 예정이니까요. 저도 종종 민성님 채널에 등장할 예정이니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